형 선수. 좋아요. 도와주세요. 제가 찍어요? 지난번에 그 만회를 좀 해주세요. 그 한번 경험 있는데 정말 못 찍었잖아요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아 그때요? 그 한 번 더 최선을 한번 좀 다해주세요. 그러면 차라리 저기 이제 친구들 좀 한번 기강도 잡아주시고 예. 빡세게 한번 불려볼게요. 예. 그거 이거 찍을 줄 알죠? 아 다시 한번 설명해드려요. 어떻게 돼요? 누르고 똑같아. 자 여기는 오키나와 가는 비행기. 예. 제가 그거 뽀삐뽀삐 해줘. 안녕하세요. 22살 홍재덕입니다. 제 장점은 스피드와 피지컬입니다. 저는 22살 박상준입니다. 형 열심히 뛰는 게. 제 이름은 문현호고요. 나이는 22살이고 골키퍼입니다. 안녕하세요. 02년생 시영이 친구 정아미입니다. 출신 학교는 어디죠? 현대고 나왔습니다. 네. 울산의 유스. 네. 울산 유스. 장점? 적극성과 성실함이지 않나. 단점은? 단점은 못생긴 게 단점입니다. 또 저희가 또 확실하게 분량 확실히 챙기죠. 저희는 또 오사카에 내려서 지금 이 시각 오키나와. 다시 이거 편집 다시 오키나와에 내려서 지금 예, 이 시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이 거꾸로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시각이 내려서 지금 숙소 가는 길. 저희 방은 형 나와야 조이스가 잘 나와가지고 여기 테라스가 뷰가 맛집이거든요. 뭐가 없네. 아씨 원상이 없고 같은 약을 먹거든요. 원상이었고 이거 내꺼. 이게 원상이야? 여기 내 자리. 원상이 형 지금 씻으러 갔을 때 예! 어 예! 자자 다시 원상이 제 자존감 내면서 다이어리 같죠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들 진짜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들어온 홍재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들어온 박상준입니다. 저희는 이제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운동하기 전에 밥 먹고 이제 밥 먹고 와서 낮잠을 좀 자고 이제 다시 운동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누구지? 뽀삐뽀삐뽀삐뽀삐뽀. 안 돼, 이거 현택이 형 거야. 안 돼. 삐뽀삐뽀삐. 내일 바고시마 가는데 이제 강민이가 찍는다고 하니까 이쁘게 봐주세요. 자. 스타트. 안전 경보 건너 있는 마사리 이마시마 뜻 상의 시간 중 가까운 곳에 화장실 안내 끝에 있는 캐비닛에 있는 불 올랐죠? 이거 왜 그런 거죠? 이거 떨어뜨렸죠 뭐. 아 이거 수가 없잖아요. 장시 형 카드 어디 있었죠? 시영이가 쏜다. 캐리어에 이게 보낸 줄 알았는데 이게 주머니에 근데, 있었네요. 근데 아까 왜 짐 검사할 때는 저기 지갑이 나온 걸 봤는데 그것도 누구 집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커피 이제 사시는 거죠? 장준이 쏜다. 그럼 다 쏜다. 그럼 안 나왔는데? 싸게 친다. 아 뭐야? 그럼 안 나왔네. 표정 뭐야?
내일은 넘어가서 잘 해야 하겠습니다. 고프 어디 있어요? 어? 그 강민이한테 맡겨놨는데 지금? 아 진짜요? 아니 그 이번 편 좀 망했어요. 아니 시영 선수한테 맡겼다고. 그 이번 편 좀 망했어요. 근데 왜 나한테 가 있는지 책임지고 찍었어 이제. 예, 제가 찍을 짬이 아니죠. 솔직히 망했어요. 이번 편은 기대하지 마세요. 저 몰라요. 저는 애들 시켰는데 애들이 잘 안 하더라고.